지금 다큐멘터리 두 개의 고향 그 홍보 영상을 위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었는데요. 정말 재미없네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매일같이 비디오 다이어리 지금 제작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거 뭐 해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쉽지는 않네요. 네. 그냥 보는 거하고 달리 결국은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계속 떠들고 있네요, 지금. 어쨌든 다큐멘터리 두 개의 고향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홍보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. 보통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 한두달 정도를 시간을 갖다가 확보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저희가 뭐두 달을 확보할 수 있는 두달 확보한다 문제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, 솔직히. 그래서 일단 여섯 달을 잡았습니다. 세 배의 시간을 잡은 것은 그만큼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 걸리고 또 단지 극장에 걸리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 달이 아니라 보통 상업영화의 3배에 해당하는 6달을 잡았고,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, 저희들이 할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. 뭐, 그중에는 뭐, 쇼도 있고, 공연도 있고, 어쨌든 뭐,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재미없는 그 영상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해서, 오늘날과 같이 유튜브가 대세인 때에, 영상 시대에,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재밌게 할수 있을지. 이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자그마한 쇼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개인의 삶을 보여주고, 개인의 진솔한 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뭐 맨날 저희들이 하는 얘기지만, 이 거대한 역사의 또 현장들을 개인의 힘으로 다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진 않았는데, 뭐 그것은 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알아줘야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?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리고, 요즘 다큐멘터리 두 개의 고향 홍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북한 전쟁과라는 1950년대 동유럽에 머물렀던 북한 전쟁과라는 좀 특이한 소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소재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과연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. 그래서 결국 이런 이 다큐멘터리 갖고 있는 소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한계를 잘 극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,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에게 지금 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평생을 살았는데요. 만드는 것이 반이라면 극장에다가 배급을 하는 것, 극장에 상영하는 것이 또 절반이네요. 이런 것들도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전적인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얘기하고 있죠. 네. 어쨌든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.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3의 길도 아니라 제4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낯설고 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지만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저희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큐멘터리 두 개의 고향을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훗날 저희들의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중들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끝까지 응원해 주세요. 네.